자, 그래서 앞제비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식 명칭은 전시사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시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한대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의 제목이 뭐예요? 예. 앞제비씨. 앞제비씨겠죠, 앞제비씨. 앞제비씨, 원래 정식 명칭은 뭐다? 전치소.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쓴대요? 앞제비씨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쓴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그럼 원래 하는 일 이제 볼까요? 하는 일은 원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서 원래 잘 모르겠어요. lik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 씨의 자리에 있으면 like의 뜻은 뭐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지만 앞제비 씨 자리에 있으면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무슨 시? 어떤 시야? 이름 씨.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무슨 시입니까? 미국은 무슨 시일까요? 왜 키보드가 안 먹지? 잘못 눌렀구나. 이제 됐다. 미국은 영어로 The United States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러면 미국에는 뭐예요? 미국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미국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미국도 무엇이고 미국에도 무엇입니까? 어? 응? 어디? 오케이. 왜 영어로 미국에는 뭐였어요? In the United States고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요? 왜요?에 대한 대답이다. 아,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앞제비 씨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사용됩니까? 여기 지금 앞제비 씨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앞제비 씨가 있나요? 여기에 어딘가 앞제비 씨가 있냐고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In the United States라는 이말 속에 앞제비 씨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아, 있냐 없냐?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렇구나. 다시 공부 좀 하고 와야 되겠다.